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시간이 되고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사랑과 돌봄, 나눔의 신앙으로 표현되는 뉴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늘 강건하게 확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의 관심과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흩뜨러뜨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과 돌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과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예배팀, 찬양대, 미디어팀, 그리고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도록,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현정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증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형상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의 빚진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를 멈추고 주님의 집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시간을 용서해 주시옵고,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저희의 마음에는 미움과 불편, 불안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면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한 저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3년 들어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위기일 거라 말합니다. 그 위기의 이유는 생각지 못한 재앙과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참혹한 전쟁, 마지막으로 터키 시리아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 보이는 저희의 삶을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를 나타냅니다. 위기일 때도 악이 아닌 선을 행하고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내 주위를 돌아볼 때 복음은 더 많은 빛을 발하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터키 지진 피해 특별 구호 헌금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내 말씀을 통해 실현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경험되는 삶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성령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어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뉴성교회의 복을 쏘아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 동참하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헌신이 많은 성도님들께 씨앗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뉴성여름학교 2023년 많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육자들,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사역에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기도드리옵니다. 오늘도 말씀에 뜨겁고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헌지용 담임 목사님께 깊은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더욱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ah.
일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영주 집사님께서 저희 유스에서도 열심히 교사로 섬겨주시는데 이번에 우리 코펠 시의원의 재선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저희 교회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실까요? 네. 사진이 멋있게 나오셨는데 네. 우리 같이 손을 뻗으셔서 우리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영주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코펠시뿐만 아니라 이 달라스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와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또 집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손길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써달라고 다 함께 손을 뻗으셔서 우리 집사님께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곳에 주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집사님을 통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한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이 아버지 코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영주 집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택하셔서 이번에도 코펠 시의원으로 또 다시 한번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집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통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또 한인분들과 또 어려운 자들이 집사님을 통해 또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영주 집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학년을 가르치는 클래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유스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총목자 목녀 모임이 1시 반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한 특별 구호 헌금을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걷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터키 특별 헌금, 튀르키예 특별 헌금으로 쓰시면은 저희 재정부에서 취합해 가지고 우리 샌드 릴리프에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데일라이 세이빙이 시작되는 날이어서요. 한 시간을 덜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잠 자지 마시고 예, 핸드폰 시간 꼭 확인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행복한 부부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까지가 등록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는데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하셔서 18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은 15년차 미만 그 다음에 오후 4시는 15년차 이상, 결혼 15년차 이상이고요. 뭐 시간적으로 강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면은 뭐 이렇게 교차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문의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제하고 또 이 성경적인 이 부부와 이 가정이 무엇인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 날은 저희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주제가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일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회사가 되었던, 길거리가 됐던, 식당이 됐던 어디서든지 제일 자주 듣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성격이 급한 것 같다라는 평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든지 빠르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것이 또 한국 사람들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 기반된 한 매체에서 한국을 조명하면서 한 단어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혹시 얼죽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얼죽아. 얼죽아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강추위가 임하는 12월, 1월 아무리 추워 죽을 만큼 그런 추위가 임해도 나는 무조건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그래서 얼죽아인데 계속 띄워주시죠. 이 프랑스 매체에서 이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프랑스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시간을 두고 마시는데 왜 코리안들은 저렇게 빨리 마시는가? 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가? 그게 뭐냐면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죽아가 계신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신속하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삶 속에서 뭔가 지체되거나 아니면 늦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실패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늦어지는 것, 지체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원래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에 빨리 도착하기를 당연히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빨리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더 늦어지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일까요? 13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자 드디어 바로 왕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두 손 두 팔을 다 들고 항복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그래 너네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7장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가나안이 목적지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띄워주시면 왼쪽에 큰 동그라미가 이집트고 저기 오른쪽에 조금 작은 동그라미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 해안가를 따라서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원래 길이 있었어요. 존재하는 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이미 사용되는 우리로 말하면 하이웨이 대로가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 길로 가면 빠른 길로 가면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7일 또 어떤 학자는 14일 그러니까 2주가 채 안 되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길이 이 숄컷이 저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13장 17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넓은 길이고 이미 닦여진 길이고 하이웨이예요.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길이 넓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든지 공격하기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숄컷으로 원래 좋은 길로 보내면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약해서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까 지도에서 보신 그 짧은 길이 아니라 저기 멀리 우회하는 또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강국을 탈출했어요. 이겼어요. 했지만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면 다시 원래 살던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재빨리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아까 보셨던 그 라우트로, 그 숄컷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430년 동안 그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꺼내신 이유가 더 이상 이집트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바로왕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방신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블레셋에 있는 그 길로 보냈다가는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멀죠. 돌아가는 길이지만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가장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광야길로 보내신 이유가 그 길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부 예배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쪽에 있고 길이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길 건너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되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잘 아시죠? 아니면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손을 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길 건너편에 있는 엄마나 아빠를 보고 얼마나 좋아요. 반갑잖아요. 허그하고 싶고 그래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상관없이 부모에게 직행하는 것이 아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길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손을 들지도 말아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도 돌아가야죠. 왜냐하면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직행하면 엄마 아빠를 바로 만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돌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절대 아이를 부르지 말고 평소에 횡단보도로 걷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하고 싶은 길이 빠른 길이고 평탄한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안전하지 못한 길,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1800년도에 미국에 골드러시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골드러시에 갑니다. 금을 찾으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가다 보면 한 산맥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에라 네바다 산맥입니다. 그 산맥이 얼마나 높으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길을 가시다가 저런 산맥을 만나게 됩니다. 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저게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산을 어떻게 넘을까 하다가 좌우를 보게 되면 왼편에 뭐가 보이냐면 산이 없는 평평한 땅이 보입니다. 실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넘는 것을 포기하고 왼쪽에 보이는 평평한 평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다 보면 평균 기온이 120도가 넘는 달라스보다 훨씬 더 더운 그런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가다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데스밸리라고 부른 겁니다. 죽음의 계곡이다라는 거죠. 보기에는 저쪽 왼쪽으로 가는 평화스러운 평야가 있는 길, 그곳이 더 빠른 길, 마차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산맥을 넘은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차를 내려놓고 몸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생명을 건져서 금을 찾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안전한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모든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실력도 아시고 우리의 준비됨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마음밭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길까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바른 길, 좋은 길, 안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따라가시기 바라요. 때로는 그것이 불평이 나는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실망이 임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만을 믿는 신뢰함으로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길이 당신에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네, 제일 좋은 길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한창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챗GPT라는 것이 엄청나게 화제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로 이제 물어보고 질문하면 그 인터넷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응답해 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많은 전 세계에 그리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움과 그리고 우려가 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인간의 삶이 엄청나게 질이 좋아질 거다,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이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말로만 물어봐도 뭐 척척 대답을 해주고 또 이 챗GPT가 시도 쓰고요, 또 문학 작품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사회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는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드디어 영화에서나 봤던 인공지능이 인류를 컨트롤하게 될 거다. 사회 구조가 완전히 위협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까요?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왜 우리가 우려할까요? 왜 그러냐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라는 그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염려하게 돼요. 내가 잘못 가진 않은가, 내가 낭떠러지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죠. 걱정이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가본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말로 가이드라고 말하죠. 먼저 가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손을 잡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가이드의 인도대로 따라가게 되면 아, 이 길로 가면 안전하구나 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숄컷이 있는데도 거기 안 보내시고 광야로 내모셨잖아요. 이 길이 안전한 길이야.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광야가 어떤 길입니까? 숲이 우거져 있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 여기 가면 숄컷 가면 안 되고 이 광야 가야 너네가 산이 일로 가라. 그리고 알아서들 살아라 라고 그렇게 내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후속 대책까지도 마련해 두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장막은 이제 캠프를 시작했다는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 생활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2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행진을 인도하십니다. 자 구름 기둥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불 기둥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학자들도 알 수 있는 클루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떠한 현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기둥이구나 저거 불기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들이 그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진을 실제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떤 특성이었냐면 앞에서 이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이스라엘 행진하는 곳보다 더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직접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있었어요.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고 밝혀주고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서서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기도 훨씬 전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앞서 예비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앞에 있었어요. 먼저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먼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9절 23장 2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자,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그늘이 필요한데 낮에는 그래서 일부러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친절하게 인도해 주셨죠. 밤에는 사막이 광야가 깜깜하죠. 저희처럼 플래시라이트가 있거나 좋은 조명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쪽이 동쪽인가 저쪽이 서쪽인가 전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불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기둥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냐면 두 번째는 필요에 맞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맞게. 그들이 어떤 필요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적절하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면서 필요에 맞게 우리를 이끌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실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냥 알아서 가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서 그에게 맞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알아서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했어요. 어떤 날은 잘 다가오고 어떤 날은 안 보이고 이랬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광야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우리 모두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센스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팩트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덥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그리고 백성들이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는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찾아옵니다. 아주 쉬운 길이 눈앞에 있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고 있는데 나만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절로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먼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그 길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하심 세밀한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것.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좀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나 혼자 뒤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때처럼
이 시절처럼 좀 보이면 아, 덮어놓고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눈에 좀 보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이후에는 지금 출애굽기 초반인데요. 신명기 31장 이후에는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 40년의 시간 내내 함께 했지만 여호수아 시대가 접어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가 돼서는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보내시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지만 제한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그때만 있었어요. 그 지역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40년 한 번이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속성인 한 위격인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지역에 꼭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계속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최종 목적지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뭐 미국, 한국, 캐나다라는 특정한 지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다면 분명히 주님도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우리를 인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거주하세요. 이미 여러분 속에 있어요. 불기둥은 나중에 40년 후에 없어졌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온전한 진리, 바르고 안전하게 하는 그 진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에 서 있으십니까? 돌아가고 있으십니까? 늦어지고 있으십니까? 어디에 거하든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이 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친절한 인도하심으로 결국 영생을 쟁취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길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돌아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른 길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 위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아침 나실 때 그렇게 겨보시면 다시 가는데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노래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아멘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신이 찾아 Yeah.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물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는 곳 계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 먼 길로 우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늦춰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가는 길 위에서 너무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마음에 답답한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하지 못한 우회대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나만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로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영원하신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성령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영혼들까지도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결국 인도하실 그 땅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임재하심이 비록 돌아가는 길 위에 있고 늦어지는 길 위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길만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뉴스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